황혼 메이저 버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첫 마디를 잠시 살펴보면 요 사사를 2번, 3번 손가락으로 해주시고 카포는 투카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드르릉 하셔도 되고 저는 슬라이드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사로 가서 연주하시고 2로 와서 2칸 떨어뜨려서 연주한 다음에 1번 손가락 남았죠? 마지막 여기 1을 1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4, 4, 2, 2, 1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오른손은 손가락 3개로 당겨주시고 이제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1 연결되죠? 그 다음에 2가 생겨나기 때문에 2번 손가락으로 추가하고 연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연결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래를 약간 좀 강한 퍼커시브보단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고, 나는 좀 이런 엄지적인 사운드를 쓰고 싶다. 그렇게 가셔도 좋아요. 두 개만 이런 퍼커시브로 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둘은 두 번째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6번을 누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엄지로 누르거나 1번으로 누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게요. 저는 엄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3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더 하고 나서 1번 그대로 두고, 자, 여기까지 이제 연주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1은 얘랑 똑같이 생겼죠. 1, 2는 그대로 아까 처음처럼 다시 1, 2로 바꿔주고, 이제 여기 잡았던 3번이 여기 이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둘둘둘에서 2번 손가락만 남겨놓은 채로 1번 새끼 추가돼서 6, 4, 3, 2를 오른손이 연주한 다음에 재빨리 3번 손가락 남아있죠, 지금. 3번이 여기로 착 넘어오는 거죠. 자, 여기부터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3번, 여기 4번, 여기 1번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 두개 다시 정리해보면 요런 손 모양에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새끼 1번 버리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연주하실 거냐면 저는 엄지로 누릅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는 1번, 2번 누르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엄지와 여기 1번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쳐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레를 잡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연주하고 요 4를 3번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4에서 2로 딱 빼주고 개방현 0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엄지로 안 한다, 그럼 나 1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얘네를 그대로 내려서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더 어려운 것 같아서 엄지 쓰고 발에 써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44는 저는 이번에는 엄지 하나 누르고 2번, 3번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4, 3, 4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B7 코드 모양이 이렇게 편리가 되는 거죠. 4는 2번, 3은 1번, 다시 4는 3번 해서 그럼 저는 여기를 어떻게 연주하냐면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요 다섯 마디 네, 인트로 한 마디와 실제 연주 네 마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로 끝난 거죠. 지금 1, 2, 3번 누른 상태. 자, 이제 다섯, 여섯 번째, 일곱, 여덟 번째. 자, 이렇게 네 마디를 또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도 저는 엄지와 1번을 써서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 좋네요. 엄지로 맨 처음에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둘둘 해놓고 개방향 그 다음에 새끼로 4 2 자 이렇게 네 개씩 끊어서 다시 해보면 하나 그 다음 손 버려서 둘 다시 그 다음 새끼로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1번은 내려가고 아니 1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1번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리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3번으로 여기를 잡고요 여기는 2번 여기는 1번 쓸게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주시고 여기 있는 4가 여기로 내려오고 새끼손가락이 요 4를 잡고 2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손모양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엄지 딱 올려주고 그 다음 새끼로 4 잡고 둘 3은 1번 2번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데는 드르릉 해주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그냥 난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여긴 발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개방현 때문에 엄지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네, 발에 잡고 새끼손가락이랑 3번 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새끼를 빠지면서 얘를 들고 이런 느낌인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해야겠네요. 다시 이번에 2에서 4로 슬라이드 갔다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랑 또 동일한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4마디도 또 한번 다시 가보면 전 엄지로 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네, 이렇게 동일하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마디, 11, 10, 이렇게 13마디까지 볼게요. 여기는 앞부분이랑 동일하네요. 여기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네요. 요거까지 여기 발에 잡고 요거는 앞에 부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요. 여기부터 갈게요. 발에 만든 다음에 네, 4, 5를 3번, 4번 쓸게요. 그래서 해놓고 이제 5에서 7을 가야 되죠. 슬라이드 네 이런 식으로 갈게요. 하고 나서
이제 1번 손가락이 444를 발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발에가 그대로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6번 발에였다가 6에서 5로 떨어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할게요. 네. 아이고, 라라레나.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자, 이제 네 마디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지금 발에로 이렇게 끝난 상태인데, 요 녀석을 이제 하나 더 내려서 4번 줄부터 발에 해놓고 4, 7, 새끼 눌러놓고 5, 6. 4, 7, 5, 6이네요. 손가락. 그래서 밖에 거두 개, 안에 거두 개, 차탄 다음에 요 녀석이 한줄 내려가셔야 되네요. 그때는 새끼가 빠져야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더. 하나. 자, 그 다음에 쑥 내려가서 1, 2, 3번으로 잡을게요. 1, 2,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시죠? 자, 요만큼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요 새끼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를 3번으로 잡으세요. 여기. 새끼 그대로 유지. 3번, 1번. 마치 D 코드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는 새끼가 빠졌죠? 넘어와서 앞에 1, 2에서 하고 D 코드를 딱 잡아요. D 서스퍼. 그래서 그 다음에 새끼를 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1번, 2번, 3번으로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0까지 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고, 이건 사실 새끼로 슬라이드를 해주는 게 베스트긴 한것 같아요. 1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나는 어떤 걸 쓰는 게 베스트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발에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발에 잡고. 자, 둘둘둘 발에 잡고 새끼로 4번 혹은 3번으로. 네, 이제 저는 새끼로 사용하겠습니다. 2, 3은 자연스럽게 발에 눌렀기 때문에 3번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 새끼 버리면서, 셋, 넷, 그 다음에 1번 딱 내려와 주고, 발에를 잡는데, 5, 4, 3을 발에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4는 그대로 눌려진 상태. 여기는 발에 풀어서 2 해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2가 1로 빠지고, 여기 1을 생겨나서 하고 나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줘야 된대요.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도 한번 해보면, 발에도 나쁘지 않네요. 그다음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도돌이표가 있죠. 그래서 A 파트를 연주를 쭉 하시고, 이제 가로 1번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동일하게 도돌이에서 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연주하시면서 보면 앞에서 연결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까지를 하나 둘 셋 빰 쿵 짠 짠 이런 식으로 이게 손이 기신 분은 3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짧아서 여기 4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펑 치고 나서 네, 연주를 해주시면 A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